제목 뭘 뭐라 했어? 아 진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1위 뭐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되게 조용했어. 어. 진짜 제목 몰라서. 1위 퓨처 하타타타타타타. 1위 퓨처. 네, 괜찮아. 1위 퓨처. 솔직히 1위 퓨처.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넘버 1. 스펠링 틀릴까 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뭘 할지 모르겠어. 영어라고 여러분들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아, 내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위는 진짜 진심 예상 못했다는 거죠. 나 그냥 진짜 몰랐잖아. 아 근데 우리 인사했어. 인사? 아니 인사를 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씩 수상 소감해볼까요? 오케이 좋아. 솔직히 왜? 던디니부터. 아 그래. 일단 정말 상상치도 못했었어요. 왜냐면 오늘 그 선배님분들 같이 이루고 했어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고 뭔가 그래서 야,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1위를 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네. 헬로퓨처 활동도 더욱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로이. 아 진짜 예상 못해서 진짜 입이 진짜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놀랐었고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머리가 없어질 것 같네. 네 여러분 언젠간 저희가 꼭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이죠? 치킨 무대가 치킨상? 무대상 선물이죠. 아이 무대를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벌에다가 시즌이 붙였잖아요. 그러네. 풀떼기 붙였다요. 세상 이거 고수 아니야? 야 고수. 재민이 재민아. 지정이. 지정이. 네. 오늘 이제 매니저 형이 오늘 약간 투표로 이제 갈릴 것 같다. 온라인 그 실시간 투표를 갈릴 것 같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 투표를 많이 해주시고 그럼 그 때문에 1위를 받게 됐잖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마키 형이랑 비슷하게 되게 뭔가 이번에 조금 뭔가 모르겠다 했는데 딱 그때 딱 발표되고 되게 뭔가 놀랐습니다. 아니 땀 미쳤노. 진짜 오늘 정체만네이 나도 예상 못했거든. 다 예상 주상결로 솔직히 다 몰랐어. 우리 진짜로 그 마음을 놓은 상태로 갔었어. 우리 모두 내가 봤거든. 근데 이렇게 1위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열심히 재밌게 노래 불렀어. 맞아요. 재밌었어요. 정말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애교. 미안. 왜? 옆에 벌써 하고 있어. 아 근데 철러가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옆에서 막 지르고 있더라고. 예! 진짜 대박이었어. 그것까지 아직 광고 안 나왔다. 그게 나중에 나가다 잘렸어. 오케이. 네. 오늘 저희가 음악 중심에서 NCT 중에 두 번째로 오늘 1위를 했죠. 음악 중심에서 반바지치. 와우. 근데 이제 이번에 헬로퓨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굉장히 노래처럼 좀 긍정적이고 활기찬 그런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신인 분들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고 항상 여러분 항상 계속 항상 꾸준히 항상 Let's go! 지금처럼 항상 Let's go! Let's get it! 다시 Let's go! Get it! We be screaming! 일부러 나 대만이 네 나 언제부터 대만이 된 거야 자꾸 너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네 했잖아. 나 이제 인정해 던딩 인정을 하지 아니. 않을 건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뭐를 음마크 오이 큐커블 음마크 중심에서 1위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약간 시즌이 파워 아닐까요? 정말 요즘 들어 약간 정말 더욱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실제로 배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약간 이런 걸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아직 또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선생님. 네.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사실 저는 진짜로 그 순간에 다시 지금 되돌아가 보면 네. 그 올라가는 숫자들 보고 있었잖아요. 네. 난 그때 진짜 또 보다 보니까. 옆에서 지역방 막걸리 선물을 하지 않았어? 아 그럼 짤까? 나는 근데 비하인드 비하인드 하면서 하모 아니 그 숫자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진짜 뭐지? 진짜 근데 진짜 됐어. 아 근데 형이 나한테 말했잖아. 형 그 숫자가 잘 안 보였잖아. 아 난 진짜 약간 진짜 안 보여가지고 쟤는 좀 뭐야? 진짜 그래서 진짜 된 거 보고 나 진짜 약간 와 약간 매직 쇼였어요 진짜. 저 그래서 뭔가 약간 와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약간 시진이의 매직 쇼를 보는 듯한 매직 쇼. 저는 약간 관객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저는 서프라이즈를 당한 거죠. 당했어.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엔딩이 잡힐지 몰랐거든요. 아 진짜? 네. 그 리허설 할 때는 계속 마크 형 마크 네. 그래서 갑자기 저는 지금 방송 나온 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지? 그 꽃가루 입에 들어가서 뱉고 있었는데 그거 나왔더라고요. 아 나 뭐? 아 그랬어? 아예 그 장면이 나왔어? 잔댔다냐? 잔댔다냐?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아 난 진짜 대단하지 우리 진짜 아 진짜 우리 나 진짜 몰랐거든. 지금 저거를 여섯 번째 말하겠다고. 알지.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하트. 제노 강아지다. 강아지. 제노 강아지. 제노 이마 보여줘. Dream is so amazing. 지성 애교 please. 재민 애교 please. 재민 없고 오늘도 텐션 높네요. 해찬 애교 please. 폴리스 어린애들 야 없는데 그걸 읽었대. 해찬 애교하면 폴리스 온다. 나 여기 있어. 해찬 애교 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 해찬 애교 폴리스 해찬 애교하면 폴리스 경찰 온다. 아니 아무튼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 사실 또 약간 근황 토크를 해야 돼서 우리 사실 뮤앱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야. 그래서 일단 런쥔 씨 예? 오늘 나 요즘 좀 인생 어때요? Life is still going on. Life 어때? 표절로 나의 DJ 뺀 혼자 어항 막 관리하고 있던데 어저께 어항을 샀다고? 아니 관리하고 있던데 관리? 맞아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네 어항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난 런쥔이 관리하고 있거든. 궁합 철로 오늘 이 머리를 한 건가? 아니 이거 저번 레인보우 했잖아. 엠카 때 레인보우 했는데 안 빠진 거야. 샴푸 했는데 안 빠진 거야. 아니 저번에 그랬잖아. 안 빠진 그게 아직까지 근데 오늘 촐라 머리채 있어. 뭔가 그 밴드 딸만 근데 오늘 약간 아쉬운 점 딱 하나 그 밴드 하니까 머리 너무 작아. 오. 난 커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촐라는 머리 작아보면 약간 자존심 상해. 어 맞아. 신기하네. 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왜? 네, 여러분 근데 오늘 진짜 왜? 저희 1등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세 번째 1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와 근데 그러니까 런쥔이 애교 3종 세트 시작!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다음 머리색 뭘로 해? 벌써 야 보라색 어때? 이거 컨셉 찍었잖아. 그거는 말안 하지. 아, 야 근데 보라색 어떨 것 같아? 너가? 지성이 보라색? 지성이 보라색? 야 지성이 보라색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이미 했어. 와 역시 제노밖에 없어. 얘 이미 했어. 근데 우리 다 몰랐어. 보라색으로 했어. 보라색으로 맞네. 맞아. 맞네. 보라색이었어. 딱 전부 맞네 보라색이었어? 그니까 우리도 아까 비하인드 때 찍고 재미만 알고 있어. 내가 야 보라색 뭔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기했는데 재민이가
아 보라색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완전 퍼포 아니야. 보라색 완전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완전 퍼포 완전 아니었어. 아니었어. 딥한 좀 다크한 어. 근데 어쨌든 보라색. 어쨌든 무조건 펄포였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딱 정리해줄게. 지성이는 펄포를 하고 싶었으나 펄포. 뭔가의 문제 때문에 다크 브라운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 정리를 하자. 아니 아무튼 어쨌든 지금 포인트가 제노가 다크 브라운. 제노밖에 몰랐다고 지성이었어. 제노가 지성이한테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제노가 원래 지성이밖에 몰라. 근데 형들 감동이다. 감동이다. 내가 더 감동이야. 너네들이 이상한 그러니까 지성아 이번에 그러면 dark purple 먹고 bright purple 해줘. 어. 아니 형 밝은 형은 삭발하고 싶어. 어 형은 그렇게 갑자기 밀고 싶다. 삭발하고 싶은데 지진이가 너무 안절을 못하겠어요. 지진이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 삭발하고 싶은데 딱 삭발하면은 버블 딱 보냈는데 답장이 아무도 없어요. 시진이는 형이 그 어떤 모습도 사랑해 줄 거야. 딱 밥장 창에 진짜 눌렀는데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나 그거 하면 머리 안 나갈 거야. 내 생에 진짜 3초만 없을 거야. 30분. 어. 이걸 답장해 말아. 여러분도 삭발하게 만나. 아 근데 너 이거 진짜 장난이야. 여러분 약간 좀 믿으실까 봐. 아이 장난인 줄 아시죠? 몇 년인데. 해보지 팬분들이. 해보자 마세요. 좋아. 아니 그런 거 여러분 여기 이거 증거 뷰앱 증거 남는 거 알죠? 네. 그런 앱이 있어. 사진 찍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와. 아이 그럼 하나 진짜, 찍어서 올려봐. 난 진짜로 마크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마크는 아마 유일하게 기본 카메라로 셀카 찍는 거. 그럼 모종해. 아 근데 마크는 셀카보다 누군가 찍어줘야 잘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지성이한테 좀 바로 패스 그 가이드 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줬는데 그 정도. 저는 마크 형한테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셀카 은퇴하고 찍어주는 것만 올려보자. 인스타그래머 런진 씨는 무슨 머리 하고 싶어요? 검은색 머리요. 검은색. 나도 어두운 거. 검은색이 인기가 많아. 검은색 안 한 지 얼마 됐지 런진? 꽤 됐어 나도. 상상이 안 가. 아니지 맞대도 검은색이었어. 뚜껑만. 아이 그때. 유연한 검은색이었어. 아 그러네. 근데 뭐지? 철라네. 철라 다음 뭐였어요? 그 빨간색 그 버건디? 버건디. 오야 갑자기 왜? 아 버건디? 나 그거 하고 싶어. 버건디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게 괜찮은데? 야 제가 처음부터 그거 하고 싶어. 아 이거 버건디 아니야? 먼저 좀더 봐. 아니 나는 이번 막 활동하기 전에 회색, 핑크, 버건디 3개 중 3개 한 거. 회색 그냥 회색 핑크 했으니까 아니 그 처음 그냥 회색 제일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헬로퓨처 시작하기 전에 아, 핑크로 할까 버건디로 할까 해서 핑크로 볼 거야. 그랬다 야. 그럼 먼저 하는 게 야. 나는 내일 염색할 거야. 아 이제 나 얘기해도 돼? 응. 아 오케이. 아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래서 내 이렇게 내가 1위를 내 여러분 말해 뚫고 얘기해. 뚫고 얘기해. 너를 일치 나는 원래 파마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파마를 하려면 머리를 길어야 된다고 말해. 푸드 되겠네 푸드. 진짜 머리를 길어야 되는데 기르는 과정에 시즈니 분들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최근에도 아닌가? 라이딩 때였나? 내가 라이딩 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 저를 그래서 나인이스 러브 끝나고 나오는 앨범 때 파마를 하려고 길렀는데 너무 싫어하셔서 그냥 컷했어. 근데 진짜 한번 해봐야겠죠. 괜찮아. 근데 이게 나도 맞대는 머리 길었다. 아니 피스 붙여. 여러분들 파마 안 나. 듣고 있지? 아니 사실 못 들었어. 다시 얘기해. 아니야. 버블러 하네요. 버블러 하네. 아 얘기해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과정은 안 예쁘지만 결과물이 예쁘면 된다고. 맞아 맞아. 오이 역시 명언가. 누가 다 먹었어? 제조기. 그 내 건데. 누가 다 먹었어? 메이드 아이. 약간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연준이 형 약간 긴 거 보고 싶어. 아니 근데 맞지 않고 길었어. 그것보다 더. 근데 맞대 길었는데 길면은 런쥔이가 왜 길었다고? 그래도 꽤 길었어. 맞대 길었어. 얘 길어가지고 맨날 그 한 줄만 이게 나오니까 너무 간질빠 계속 이러야 되니까. 아 맞대 길었어. 최준님 머리. 그게 난 지성이 보라색 진짜 몰랐어. 근데 그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 색깔을 바꾸면 그 전색이 촥 뭘지 그게 있다니까? 아 너 맞 전에는 뭔지 기억 안 나. 나 전에 무슨 색이었어? 여러분 저 맛 전에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
오! 맞네. 나는 사실 까먹었어요. 역시 아빠! 아빠! 나 전이면 라이딘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전. 이전 부분이라는 질문도 제일 좀 못 들어온 거. 라이딘은 나. 무슨 색이었지? I am ground 이제부터 시작. 안 해. 시즌이 8. 마크 마크 마크. 런쥔 넷. 런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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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노 셋. 제노 제노 제노. 지성 8.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아, 춤춰. 팀 1번 break it 뻔뻔. 아니 아무튼 여러분 저희 진짜 I wanna see you dance dance break it jumping. 아니 이거 지성이 세상을 만들어 jumping you know how we get down and get down work it how we get down work it I don't need a game. I don't even care. 살았어. 죽은 것도 너가 약간 확인 세상 당했어. 이미 죽었었는데 확인 세상 당했어. 아무튼 아 나 지금 렌즈 꼈는데 아쉽네. 아 맞다 여러분들 그 나인티스 뭐 괜찮아? 네 나인 나인티스 러브가 1억 맞아 1억 됐다. 아 맞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제 밤이라고? 어제 밤에 1억뷰가 딱 되더라고. 어 근데 세 명이나 있네. 나인티스 러브가 도대체 진짜 느낌보는 프로모 멤버가 세 명 워킷 멤버가 두 명 프로모 세 명이라고? 나인티스 러브 멤버가 세 명 Workit. 근데 우리 드림 중에서는 Workit이 진짜 인기 많아요. I wanna see you dance dance jump in. Cause when we jump in it's company Workit. 아. 이렇게 또 아니 아니야. 그 저기 가서 뭐야? Season is tell us right. 약간 너의 완벽한 너의 가사야. 시즌이 그쵸 그쵸 역시 이렇게 하나 보자. 저 11시쯤에 보이스피드 할 건데. 우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미리 알아? 내가 할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운인이 한 너가 거. 이미 생각해 둔 거였어? 이미 말은 이미 했죠. 아 이미 이해했구나. 안 돼요 지성씨 안 돼. 말은 해? 너 주문 뭐 지성씨 오늘 11시 야 근데 지성이 솔직히 무슨 말 해? 오늘은 무슨 말 할까? 너 생각 약간 대본 쓰고 가 아니야? 아니 저 약간 라디오 느낌 그냥 좀 조근조근하게 그냥 보이스피드 아 그러니까 약간 프리스타일이 하는 대본이 있어. 그냥 대본 누가 써요? 아 본인만의 대본이 있을 수 있어. 작가 형 얘 그 컴퓨터에도 다 있어. 아니 왜냐면 얘 맨날 이렇게 단체 톡방 보면은 비 어, 보이스 비앱 한다 막 조용히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방 소리 지르지 마. 귀여웠어. 야 뭐야 답 있었구나. 답장을 안 하는 거야. 난 답장 내가 제일 잘할 걸. 형은 좀 그렇긴 해. 내가 답장 답장. 아니 성희 형. 아니 단조방에 일단 제노가 제일 없고 맞아? 아니 제노 아니야 은근 해찬이 제일 없어. 맞아 생각해보니까 해찬이 진짜 제노가 은근 있어. 아니 사실 알람 이 친구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예요. 그냥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맞지. 연락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맞지. 연락하려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근데 그 방 알람 켰잖아. 근데 진짜 맞아. 괜찮아. 근데 진짜 제노가 너 제노한테 상처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 연락으로는 이제 상처 주지 마자. 너 상처 받은 적 있어? 어제요. 어제 그래 때문에. 어제 왜? 어제 스케줄 끝나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스케줄이 아직 끝났잖아.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너 지금 나 스케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스케줄이 아직. 아까 봐. 쟤는 진짜. 근데 쟤는 사실 도와주고 싶어. 쟤돌아서 더 그러고 싶어. 이야 와! 제프로스. 나 진짜 멘탈 나왔어요. 이거 새로 산 거거든. 근데 이거 사고 나서 집 가니까 책상에 옛날 잃어버린 거 책상에 있어. 그럴 때 있어. 나 반지 잃어버릴 때 그랬다니까? 나 에어팟. 난 이게 많이
많이 많이 챙겨줬어. 나는 내 카드 팟이 집 도착하자마자 이거 던지고 팀 빠르는 거지. 팔로 에어팟을 준비 있다니까. 어. 애플은 아니 아니 저는 저는 방금 말은 안 되니까 먹는 팟. 그렇죠. 그냥 공기. 뭘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무슨 말? 아니 그 이쪽 VR에서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니다 사이키야. 지성아 에이전트 셀카 좀 보내달래. 큰일났다. 아니 아니야. 지성아 에이전트 저희 팀 아니고요. 에이전트 셀카 좀 보내달래. 에이전트 셀카요? 어. 그거 제가 주죠. 그 제나 너도 연락 안 했대. 뭐? 너 오늘 버블로 셀카 안 보냈대. 저 에이전트 셀카 제나도 연락 안 했네. 아, 사실 에이전트 셀카가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오늘 셀카 많이 보내드릴게요. 오늘 좋아요. 피점 열어요. 나는 뭔가 머릿결이 진짜 망했어. 너 망했어? 나 그래가지고 나보다 망해? 나 진짜 근데 진짜 망했어. 에이 나보다 아닐 거야. 더 망하기 전에 빨리 밝은 보라색 해주면 안 돼? 더 망하기 전에 그냥 밀어. 그럼 얘 머리가 거의 이렇게 짧아져.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보라색 잘 어울렸는데. 그러면 그 잠시 기억을 못할 뿐이긴 했는데 진짜 지성은 보라색을 하는 거네. 자 어떤 분이 생일 축하 한 번만 해달래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뒤로 간 거?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이야 빨라. 진짜 빨랐어. 근데 진짜 약간 노출하게 잠들었네. 당황했던 눈빛까지 나도 봤어.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이게 제체를 하나 바꿨어요 새로. 근데 하는 순간 뒤에 동작을 하얘진 거지 머릿속에. 머리색 같이. 그래서 아 빠지는 거겠지 하고 빠졌는데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까? 아니야 이제 끝날 것 같아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게 찍힌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런준이의 귀여운 실수와 그 다음에 지성이의 11시 보이스비에 어,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일정 만들어주셔서 맞아요.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신혜 고마워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서프라이즈 안 해주셔도 되는데 진짜 고마워요. 해주시면 좋죠. 아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진짜 아이 지진이도 진짜 고생했다. 예 고마워요. 문자 투표 땡큐 가이즈. 오늘도 다음에 봐요. 안녕. 고마워요. 지성이 짠. 지성이 끄고 와요. 이따 11시에 저랑 놀아요. 11시에 11시 버벌에서 봐요. 11시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봐요.